여러분을 10월 26일 이거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다시 한두 달만 지나면 다시 2020년 2020년은 아마 매우 흥미진진한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벌써 2000년 밀레니엄을 맞이할 때 곧 세상이 새로운 새천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새 2000년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기대, 또 개인들은 밀레니엄에 대한, 정부에서는 밀레니엄 레볼루션이 일어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그 다시 한번 좌파 우파 이야기들이 그냥 모든 테레비, 모든 시내, 광화문을 막 흔들고 천만이다, 백만이다, 수십만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외쳐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긍정적 사고로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그 안에는 이 정말 그 행복한 세상이 가능한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한 저렇게 많은 분들의 염원과 부정에 대한 그 외침과 또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또 우리 그 뭐 우파 유명한 정치인인가요? 하여튼 방송인은 지금 저희 장비를 써서 여러 가지 또 메시지를 전하는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좀 관심, 정치라고 그러기는 그렇죠. 이제 사회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매일 기술만 하던 사람이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치적인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뭐 이런 거 우리 그 과거에 많이 청년 시절부터 들어왔었는데, 저는 지금 그 제가 보는 관심사항은 이제 나이도 되고 해서 그런지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인가, 이 지구촌에 이런 천당 같은 아름다운 그 자연과 아름다운 과학과 무한한 에너지와 거기에 있는 우리들이 노력을 하면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 조국 전 장관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제 벌을 주는 것이죠. 옛날에 그 죄인들을 벌을 주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면서 우리는 구원과 부활과 기독교 이런 거로 약간 이 십자가가 성스러워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그 조국 장관이 실제 그 지금 뭐 어제 구속도 되고 뭐 가족들 문제 보니까 막 머리가 복잡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지금 저러다가 정말 무슨 극단적인 것을 하지는 않을까? 뭐 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했을 거고, 차라리 그냥 민정수석으로 그냥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비싼 장비를 하나 팔게 됐고, 왜냐면 빨리 방송하시려면 우파분께서 하셔서 뭐 100% 저희 거를 잘 사용을 못하고 있지만 곧 잘 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정의로운 이야기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파하는 스마트 유튜브 방송 시대가 된 데서 오는, 그래서 100만, 200만 명의 그 메시지를 듣고 서로가 생각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게 만든 그 사실은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조국 장관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막 뜨거워지고
정의로운 얘기들이 도처에서 서로가 정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 행복한 길로 가는 그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되는 이런 것이 된다고 보면 물론 지금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조국 가정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거저거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거기에 욕심 뭐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그 욕심에 대한 이 검찰의 심판이냐 그걸 이해로 검찰이 사실 모든 데를 다 뭐 제일 밟은 세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건을 잡아서 메시지를 줘서 국민들이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언론도 그런 거죠. 때로는 무리한 수사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검찰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잘못된 게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지금 사건을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보면 예수님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 고통받는 길을 통해서 누가 부활했는가? 우파가 사실은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세상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검찰은 어떻고 뭐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1900년도 초에 1990년도 초에 율곡 비리 사건의 그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운명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얘기하자면 이것은 비리였습니다. 이제 선의의 비리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그 조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세대 전차라고 그래서 막 차가 달리면은 떨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폰은 떨리지 않게 하는 그 떠는 거에 반대로 움직이는 걸 했던 것이 2세대 전차가 있었고 3세대는 이 그 조준경이라고 하는 그 거울만 정확히 맞추면 나머지가 전자적으로 다 제어가 돼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때 이 조준경을 그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M1 아브람 탱크에 들어가는 걸 다 수입해서 쓰게 돼 있던 거를 이제 삼성에서 이것을 더 싸고 좋은 거다 바꾸자 해서 가지고 왔는데 국방부에서는 가격이 이제 협상이 안 되니까 그걸 쓰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바꾸는 그 휴스에서는 이것을 안 해주겠다. 가격 못 낮추겠다 하면서 정말 돈도 큰 차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바꾸게 됐습니다. 바꾸고 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TI에서 가져오는 지금은 이제 다 우리가 국산화했지만 TI에서 가져오는 조준경을 넣어보니까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포를 쏘면은 저쪽 산에 가서 맞고 막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4년 동안 우리나라에 몇백 대의 전차 생산이 안 되고 방위 문제가 생기고 기술 해결을 하는데 미국 기술 돈만 달려고 그러고 국내 유명하신 분이 다 가서 안 돼서 이것을 이제 제가 그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었는데 한번 해볼 사람은 아마 그 제가 할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장관 보좌관실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때 이 사건의 심각성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봤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저를 아는 분들이 만류했습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비리들이 개입되고 정치적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고 또한 이거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성공시킨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다치는 사람이 많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엔지니어로서의 챌린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사실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정치 이런 거 몰랐습니다. 나는 문제가 돼서 탱크 생산이 안 된다면 뛰어들어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동물적 야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고양이를 집에 키우는데 이 녀석을 매일 밥도 주고 자라는데 얘는 어느 순간 핥힙니다. 그래도 이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물적 야성은 사랑으로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그 탱크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엔지니어의 야성은 그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걸 한번
미국이 못한 거니까, 미국의 TI도 못하고 휴지도 못한 거니까, 내가 들어가서 해보고 싶은 야성이 있었고, 그런 그 명예욕도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다 못했으니까, 미국도 못하고 한국의 많은 분들도 못하고 다 전문가들도 못했다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해서 이것을 성공시켜서 사실은 지금 전체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전세계 수출도 하는 자랑스러운 탱크가 되었습니다. 물론 국산화도 했습니다. 이런 그 때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검찰총장이 이 조국 사건을 보고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다. 사건이 크고 중요하고 법무장관, 상관을 비리가 보였을 때그 동물적 야성, 검찰의 야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정의로운 것이 아닌 걸 발견했을 때는 아마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인명권자가 어떻게 했든 간에, 국민이 어떻게 했든 간에, 우선 정의라는 대의 앞에서 아마 그것을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좌파, 우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노력이 이렇게 광화문의 노력도 또 이렇게 그 서초동의 노력도 다 좋은 얘기들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우리가 더 좋은 사회 될 거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내면의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이것이 아름다운 나라를 위한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다, 검찰개혁이다,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십자가의 시간을 가고 있다. 경제도 안 좋은데. 지금 저희도 사업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제가 만나는 제조업 주변에 있는 사람이 표정이 밝은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터 생산을 위해서 저 고척동에 있는 공구상가 지하에 어느 어셈블리 라인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판금하는 회사들을 불러다가 만들고 있는데 다들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노무자를 시키려도 한국인은 어렵고 외국 근로자들을 좀 써야 되는데 근로자들조차도 이 급여가 올라가서 또그 시간 외에 시킬 수도 없고 옛날에는 뭐 외국인 조금 이렇게 하면 좀 비인간적인지 모르지만 좀 일도 많이 시키고 돈도 적게 주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한테도 다잘 해줘야 되고, 또그 시간도 지켜줘야 되고, 급여도 인상을 해줘야 되고, 한국인들은 어렵고, 일도 안 하고, 잘못하면 또 뭐, 어디, 뭐라 그럽니까, 그 노동청 이런 데 신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고척동에 저희가 한세칸 정도를 빌려서 조립할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도 또 거기에 대한 더 나은 시간으로 이런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검찰 조사 이런 것도 억울하게 저 아까 얘기한 탱크 이런 것 때문에 뭐잘 만들어 놓고 조사받고 이런 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거기를 시샘하고 이상한 글을 저 투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늘 발생해서 정말 이 한국에서 좋은 걸 개발하는 또 그렇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회사를 떠나서 사회적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일 주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 세상 일이 다 하늘에서 창조한 것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런 모델로 보는 기독교인 모델로 보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그 제가 그 정원책 방송에 우리 장비를 좀 쓰고 있어서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한테 로열티 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핫한 이슈가 국민의 관심사가 있을 때 좌파 우파가 싸우고 있는 그 선의의 싸움에 사실 그뭐 여러 방송들이 유튜브를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런 그 십자가에는 사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아마
뭐 나쁜 짓을 했든 좋은 짓을 했든 간에 예, 조국 가정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막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측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십자가라고 보면 십자가는 부활이 있었고 기독교의 부활이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됐다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그 부활이 실제 유대의 교로부터 기독교가 독립해서 부활하고 로마에 가서 세계적인 정치를 중세를 장악하고 그래서 정치적 지주가 돼서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해온 민주주의를 탄생시키는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공을 한것 같은데 이 조국으로부터 부활된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 나쁜 십자가든 좋은 십자가든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거니까 그런 걸볼때 저는 부활은 우파에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파 부활을 하는데 조국이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좀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그런 자리에 서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메시지 같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거를 공격을 하고 할수 있는 게 되고 그걸 본 국민들도 마음이 많이 변했죠. 저도 뭐 깜짝 놀라고 지금 제가 거의 반우파가 된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이라고 보면 저는 이 천국을 만들기 위한 성경의 이야기들 뭐 심판도 있었고 타락도 있었고 또 이제 새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도 있었고 앞으로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있었고 이런 그 커다랗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적어놓은 내용 안에 그것이 맞고 틀리다의 논리를 떠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면 이것은 분명히 지금 커다란 변화가 우리 사회에도 과학으로도 스마트폰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송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이거 제가 쓰면 안 되는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하도 귀여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늘 저는 이 천만 명의 광화문의 외침과 뭐 천만인지 백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저 서초동의 외침이 저는 국민의 함성이면서 하늘의 함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저런 곳에 모여서 저렇게 주장하는 바가 다른 두 개의 내용을 가지고 외쳐낼 수 있는 거기에 생각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잘 아는 우리 전직 직원이 거기 사진을 찍어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내는 좌파 모임에 있었고 또 저희 어떤 사람은 우파 모임에 보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데 있는 분들 정말 전혀 이 정치에 관련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걸 보고 이분들의 메시지가 어디서 오는 이게 사탄의 메시지냐 신의 메시지냐 이렇게 논하기 전에 저는 그것이 다 좋은 뜻을 가진 선량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신의 아들들 우리 신이 창조했으니까 신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뭐 오늘 편하게 얘기를 하자고 보면은 이런 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운동은 바로 국선도입니다. 네. 네. 국선도를 익히면 건강해진다. 조동현 사범님, 그리고 서은미 씨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엊그저께도 그거를 적용했었는데, 국선도, 저도 저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얀 흰 띠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선도, 글쎄, 저희들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 국선도에서 얘기한 이 부분이 중요해서 한번 잠깐 들려보고 싶습니다. 국선도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이 우주를 한 나라로 보고 이 사람과 하늘이 소통하는 길을 일컬어 국선도라고 하는데 이 네, 여기서 선이라는 건 지금 그 닭돌보기라고 합니다. 국선도는 우주를 하나로 보고 우리 몸도 우주로 보는데 그 하나로 보고 우주와 자기 자신을 소통시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인데 이 생각이 굉장히 저는 우리 신앙적으로 봐도 우주,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준 생명,
을 통해서 우주와 자기가 하나 되는 오장육부, 오대양육대주 뭐 이런 그 지구, 우주와 하나 되는 그런 것에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그 것이 필요하다. 우리 몸이 이제 몸을 건강히 하는 조신, 몸 먹고 운동하고 그런 거 있죠. 조신. 그다음에 그 기후를 받아들이는 그 뭐라 그래요? 조심 조 또 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 기운이 있어야 되고 몸이 있어야 돼요. 몸 물리적인 몸과 기운과 혈이 돌아가는 것이 이제 기혈. 조신의 혈이 되겠고 기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심 마음이 되는 세 가지 기운, 마음 그리고 우주와의 에너지의 소통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훈련하는 방법으로 체조를 합니다. 먼저 다 이렇게 체조도 하고 뭐 15분에서 20분 하는데 몸을 다 이걸 풀고 나서 이제 호흡을 기를 마시는 거죠. 마셨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지금 3-4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그 하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이 뭐 요가도 그렇고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등한시하고 있는데 호흡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운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들 뭐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선 마음이 행복해야 되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고 에너지 기가 필요하다면 호흡을 해서 마시고 그리고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이제 천당에 가는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이 같이 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영감으로 자기가 잘 건 탤런트를 잘 해나가는 이제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 이제 그 이런 뭐 국선도 운동이다. 잠깐 이제 꺼서 하는 것은 태양 그리고 밝음 광명을 네 이런 그 이제 그 형태의 여러 가지 한데 우리 그 국선도 그 원장님이 이제 제 집에서 여기 오는 분이 방송을 한번 여기가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그 보급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그거 안 해도 인터넷에 많아서 인근에 있는데 가서 하면은 다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제 행복한 세상 천국을 위한 얘기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을 뭐 거룩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냥 그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교에서는 천국에 죽어서 첫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좋은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세상 가나안 땅 같이 다윗이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면 천당이 된다고 생각한 거지 이 땅이 다 있으니까 젖과 꿀이 다 있으니까 저 로마 병정들이 와서 매일 저렇게만 해두고 있으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막 스마트폰이 그때 갑자기 튀어나오고 막 이상한 5G가 되는 데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천국은 에덴 동산에도 노아 방수 후에서도 타락하기 이전에 있었지만 그 모세 이후에 심판 이후에 출애굽을 하는 이 사람들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천국 민주화가 되고 정말 그 좋은 이 세상이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국의 현재 이런 막 그 정말 힘이 뭉쳐서 그 열의로 정의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분들의 이 한 분 한 분이 다 십자가의 길이다. 어떻게 저렇게 그 더운 날, 추운 날, 비 오는 날, 밤에도 철회하시는 분까지 저기 모여서 기도하는 마음의 그 속에는 정말 정의로운 마음, 하늘에 기도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실은 그 십자가를 진 조국이 이제 심판대에 가고 조사를 받고 이게 정의로운 조사를 받아도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두 번이나 특수부
아까 얘기했죠. 기무사, 탱크 개발하는 것 때문에 기무사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열심히 연구를 해서 탱크를 잘 되게 하고 지금 쫓아가서 빨리 연구를 해야 시간 내에 저걸 되는데 잡아놓고 뭐 했냐, 이거 했냐, 저거 했냐, 그걸 의심하는데 앉아있으면은 정말 화가 나서 이 의식을 상실할 정도의 그런 감정이 폭발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가서 공무원 뇌물을 하는데 뇌물을 넣게 해서 저 공무원들이 일부 그런 짓 한 사람들을 같이 엮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아니라고 그래도 또 들어가서 어떻게든 짜집기 해서 만들어서 사건을 만들어 자기 성과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검찰. 이런 것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시뮬레이터를, 스키 시뮬레이터 세계적인 걸 만들었는데 그게 엉터리라 고쳐같이 해서 또 돈 빼내서 저기 그 문화부에 죽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수사를 받아서 몇 달을 고생시키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사회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고, 검찰의 문제도 분명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도 인간이고 조국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치적인 반성도 하게 되고, 뭐 엊그저께 표창원 같은 분은 또 안 나가겠다는 얘기도 하고, 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겠죠. 금태섭 의원께서는 제가 스포츠 공단 수사를 받을 때 무료로 저를 사실은 변호를 해주셨던 분입니다. 제가 억울하게 검찰될 때 이 그 영장 실질 심사에 가서 큰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역시 그분이 이번에 그 청문회에도 보니까 정의로운 말씀을 그쪽에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됐든 모든 사람들은 양심은 정의 편에 있고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다수의 이익이 있어서 좌측우측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조국이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욕심, 선악과를 따먹는 욕심들을 보면서 저놈이 저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혼날 텐데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문재인이 시켜서 하여튼 보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파는 정말 기회를 어떻게 보면 가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연역적으로 보면 십자가와 부활 내용은 십자가의 길로, 고통의 길로, 이건 정말 제가 있으면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고통의 시간이 갖게 되고, 그 고통의 결과는 성숙을 만들고 본인의 성숙도 만들고 사회 성숙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다 모두 감사해야 될 내용으로 봐도 된다. 더 그만 잔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충분히 우리가 공격하고 우파, 제가 이제 우파 방송하시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만큼 공격해서 이제 구속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랑을 베풀 때가 된 거 아닌가. 좋은 대로 교도를 하는 데가 교도소고, 구속을 시키는 게 교정청이라고 교도소가 지옥이 아닙니다. 교도소에 가서 목적은 그 사람을 다시 개조시켜서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람도 교도소를 교정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불에 서 너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정을 하는 데가 아마 지옥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스마트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을 본다는 작년에 생각했습니까? 재작년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ISDN이 꿈같이 생각해서 기술 개발을 하던 모뎀 시절, 그때 어떻게 이걸 생각했습니까? 이런 세상이 천국에나 가면 있지 어떻게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비행기가 안전하게 모든 사람을 날르고 자율주행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이 카메라가 전 세계 길을 비치고 있고 어디 보고 싶으면 누르면 볼 수 있고 앞으로는 관광도 교육도 다 이렇게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지금 LG도 삼성도 KT도 다 그 방향으로, 우리 정치하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뭐 저 김정일은 이 탐욕이 있어서 그런 건 있지만 말은 다 또 잘 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그렇지만
선악과 유혹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이네 개의 선악과를 그려본 것입니다. 다림은 크리스찬에서 제가 뭐 일부 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마음을 에덴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 있는 이제 이 로고를 보자면은 이거 이렇게 여기 화살표가 이게 역사를 봤습니다. 저 태초에 아담 때부터 노아의 방주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금의 2000년대의 새로운 스마트 시대의 변화가 이 만물을 주관하라 이제 성경 창세기에 돼 있는데 한 사람이 세상을 주관하는 정보의 양이나 또완 버튼을 눌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걸 보면 이 지표로 그려서 우리가 보면 예수 시대 한 2억 명밖에 안 되던 인간들이 지금 75억, 100억을 향해 가고 있고 그 힘이 인간들이 만물을 주관하는 에너지의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저는 다림의 창업할 때의 로고를 만든 것입니다. 그 거기에 네 개의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마음속 한가운데 있는 따먹고 싶은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로고를 그린 겁니다. 지금 세상에 다 이런 발전을 위해서 밤을 새고 노력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선악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역사는 변하고 저는 지금 교육 정보를 이렇게 제가 오늘 방송하듯이 이렇게 해나가는 스마트 방송 프레젠테이션 강의 장치 강의를 보는 곳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꼭그 교실에 가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시대가 됐다. 이것이 믿기 어려운 우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한두 명의 노력이 아니라 전 세계 네트워크 통신, 스마트폰, 모든 사람. 여러분이 거기에 돈 얼마씩 투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사는데 100만 원씩 투자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매달 통신료 내고 있는 것이 다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물질적인 방향의 개발을 저도 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우주와 인간의 몸이 하나 되는 그 국선도라는 거 우리 조상이 박달법이라고 해서 했다는데 제가 한 30년 전부터 조금씩 했었습니다. 좀 하다가 또 게을러서 안 하다가 세 번째 또좀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이제 건강호흡 국선도원 이게 우리나라 그 신선들이 제가 송리산 밑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자주 신선 도인들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릴 때. 그것이 이제 국선도와 유사한 거였는데 국선도는 스스로 느끼고 능력을 깨달아서 선과 같은 하늘과 하나가 돼서 세상을 구원한다. 이게 기독교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가지고 다림의 로고와 메시지, 크리스찬의 미션, 세상이 모두가 참여 공유 개방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짧게 여러분하고 한번 주일 맞이하기 전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교회 가서 많이 또 기도하시고 좋은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탤런트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잘 발휘하게끔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노력하고 그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서 마음을 성화시키는 뭐 이렇게 하면 기독교적인 해석이 되고 또 불교적인 해석이 되고 다 유사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좌파도 우파도 공산주의 어쩌면은 결국에는 다이 성스러운 생각으로 자기의 있는 자아로 양심으로 하늘의 메시지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두서없는 말씀 오늘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